잡았던 역습기의 화성 FC 올라옵니다. 정지용이 빗깁니다. 정지용. 어, 네, 좋아요. 정지용 갑니다. 오른쪽으로 자, 김승호. 김승호 잡아놓고 슛! 자! 잡았어요. 박선영이 막아냈습니다. 자, 정말 양 팀이 정말 좋은 장면들을 여러 차례 만들어오고 있는데, 자, 사실 지금은 완벽한 골 장면이라고 봤었는데, 네.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성우 선수 미끄러졌고, 그리고 접어내고 완벽하게 슈팅 가져왔지만, 와, 아, 이거를 네, 막아내나요? 김승호 선수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네. 쳐다봅니다. 이 김승호 선수로서는 반발 슈팅 한 차례 잘 가져왔습니다. 네. 아, 여기에서도 정지용 선수가 완벽하게 내줬거든요. 아, 자, 정말 김승호 선수의 제스처만 보더라도 이 박선영 선수의 수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사실 이 과정에서는 지금 박선영 선수가 물러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몸을 맞고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네. 지금은 이 골대 위로 넘겨버리는 이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 긴박한 상황 김성주가 준비합니다. 감아줍니다. 뒤쪽으로 갑니다. 한번 거절합니다. 이번에도 박선영 선수인데요. 골네. 오늘 박선영 선수가 여러 차례 위기를 기회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. 네, 지금도 퀵 굉장히 좋았고 이 구대호 선수 헤딩 좋았습니다만 역시 목포의 골문에는 정규진 골키퍼뿐만 아니라 박선영 선수라는 굉장히 대단한 수비수가 있습니다. 네, 화성FC는 오늘 이 박선영 선수를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박선영 선수가 막아주는 만큼 목포의 공격수들 또한 이 추격하는 동점골을 넣어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